구독, 좋아요, 꾹!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지금부터 닉네임 말씀해 주시고요. 사는 곳, 키, 나이, 몸무게, 성향, 이렇게 다섯 가지 정보 야무지게 부탁드릴게요. 나라라님. 아, 사는 곳은 경기도 의정부 살아요. 의정부. 네, 그리고 183에 73kg요. 네, 183에 73. 네, 그리고 탑이에요. 응? 네, 그리고 아, 나이 27이요. 나이 27. 우리 닉네임만 들으면 나라라. 뭔가 굉장히 끼스러운 바텀이실 것 같았는데. 뭔가 날아올라가지고 올라탈 것 같은 그런 나비 같은 바텀일 줄 알았는데. 어머, 우리 나라라님. 자, 의정부 탑이시고, 27살이시고, 그 183에 73kg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라라님께서는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셔가지고 전화를 주셨을까요? 어제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 어머, 어머, 네. 좀 궁금해서 무슨 심리인가 해서 네. 연락을 드렸어요. 네. 네, 이제 어제 예비군에 갔었는데 네. 이제 그냥 톡으로 이제 통보를 받았거든요. 네. 만날 때는 저 스킨십도 손 잡는 것까지밖에 못했고, 네. 근데 이제 이쪽에 처음 나온 친구여서. 네. 네, 저도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분명히 제가 처음에 만나기 전에 네. 이별을 하기 싫으니까 네. 좀 진지하게 사귈 생각이 있으면은 사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괜찮다고. 네. 이제 그랬다가 한 6번 정도 만났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연락이 이랬어요. 막 10시간에 한번 오거나, 막 어머, 12시간에 어머, 어머. 한번 오거나. 근데 네. 원래 자기는 그런 성격이라고. 원래 친구들이랑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나라라님 하고 계시는 일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지금 학교 연구직에 학교 연구직에 계시고, 있어요. 네네. 상대방은 혹시 나이랑 하는 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이제 19이고, 어머, 이제 학교 졸업해서 아, 이제 대학을 20살이 된다? 졸업한. 예.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일단은, 그래, 나라라님 상대방이 어쨌든 이제 미성년자니까, 그래요. 이제 갓 데뷔를 하는 친구겠네요, 이제? 아예 처음 나왔고, 그 다음 네. 전에는 여자친구 두번 사귄 적만 있고. 혹시, 어떻게 만났어요? 어플로 만났나요, 어플로? 예, 저희 집에까지 떠서 이제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게임 PC방에 가 있거나 네. 맨날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미드를 보는데, 네. 예, 근데도 연락이 안 봐요, 그냥 핸드폰을. 딱 1분 전에 바로 답을 했는데, 바로 톡안 읽고 그냥 한 10시간 지나서 다음날 일어나서 톡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친구를 6번 만났다 그랬나요? 상대방이 지금 연락을 어떤 식으로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너무 연락이 안 되고, 네. 제가 그 김돌돌님 방송을 보고, 아, 네.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전에 하신 적이 있어서. 네, 맞아요. 예,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아,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 아무리 연락을 안 하던 사람도 좋아하면은 연락을 한다. 어제 그러니까 예비군 하면서, 너가 나를 진심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은 꼭 말해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냐고. 아, 그래서 그냥 내가 싫으면은 낭비하고 이런 거, 시간 낭비하고 이런 거 싫으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아니야, 나형뭐 좋아해 이러더니 한 2시간 뒤에 막 장문으로 엄청 긴 톡이 왔어요. 바로 그냥 나도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알았는데, 조금 의아한 점이 많아서 그런 게. 일단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경우일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 나라라님한테 이제 뭔가 싫증이 느꼈다거나 애정이 식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둘이 혹시 그런 뭐 관계 같은 거, 유산소 운동 같은 거는 좀 하시는 편이었어요? 아니요, 전혀 그냥 손 잡고 네. 그냥 뽀뽀 정도까지 했는데, 네. 사실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네. 진짜로 그냥 되게 잘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철벽을 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스킨십에도 되게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에, 여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밟아가는? 에, 어. 그러니까 한번상못 넘어가게. 오. 되게 그런 게 강해서 약간 그냥 딱 뽀뽀까지만 하고 술을 마셨는데도, 어머, 어머, 어머. 만취상 된 데도 그 상태에서 철벽을 쳐서 그냥 뽀뽀까지만 딱 하고 어머, 그 친구 술 되게 세다. 말았거든요. 네, 처음인데 거의 소주 2병 먹었는데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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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술을 먹여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범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머, 저 친구가 술이 두 병이나 마셨는데, 나는 만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철벽을 치고, 어, 뭐야, 형,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할 정도로, 어머, 술 되게 쓰다, 그 친구. 그날 사귀었어요. 아, 그날 그날 사귀었다고? 사귀자고 했는데, 응. 예, 좋다고. 그냥 뽀뽀해서 그만 이렇게 하고, 아, 집에 가야겠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어, 아, 진짜 뭐지? 이런 경우가 사실 처음이라, 이렇게까지 막 더뎌본 적이 처음이라.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뭔가 식어서보다는 제 생각엔 두 번째일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친구 혹시 일반 친구들이 더 많죠? 이쪽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친구가 없고 일반 친구들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니까 자기는 이제 무서운 거지. 무서운 거야. 나도 처음에 그랬어. 내 첫애인이 그때 저보다 11살 연상이었거든요? 나는 그때 일반 친구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때 문자로 애인이랑 뭐, 형 보고 싶어. 이런 거할 때마다 옆에서 친구들이 뭐해?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니까. 왜냐면 학교에 있으면 친구들이 날 너무 잘 알고 나랑 친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뭔가 숨어서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또 막상 또 내가 일반 친구들이 많으면은 또 그런 친구들이 친구들이랑 또 계속 같이 있잖아요. 동거동락을 하잖아. 그래서 연락을 하기 부담스러운 걸 수도 있는 거고, 연락을 계속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게이인 건 맞는 거 같거든요? 게이인 건 맞는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게 아닐까. 그래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저랑 만나면서도 네. 그러니까 되게 약간 왕자처럼 자랐다 그래야 되나? 네. 약간 소나나 좀 까딱 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뭐 계속 저랑 만나는데 아 진짜 스폰 구해야겠다 아 스폰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스폰이요? 어디서 그런 걸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 장난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아 이게 만나는 사이인데 약간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근데 얘가 자꾸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간섭을 하면 할수록 더 도망치고 싶어진다고. 스폰을 구하고 싶다고? 이건 저는 생각지도 못한 건데, 세 번째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진정한 돈벌이들은 처음부터 형밥 사주세요. 형뭐 사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 난 돈벌이 아니에요. 형 하면서 더치페이 해요. 더치페이 하면서 큰건 하나 뜯어내는 애들이 돈벌이거든. 돈벌이 아닌 척하는 애들이 돈벌이거든요? 아, 스폰이라도 구해야 되나? 하는 거는, 아, 나돈 없는데? 나돈 필요한데? 이 얘기를 굳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내 애인 앞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예의가 좀 많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아무리 어린 친구라지만. 글쎄, 아무튼 우리 나라라님이 그래도 그 친구가 너무 좋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아무튼. 사실 그냥 모르겠어요. 이 심리가 뭘까 너무 궁금해서 심리가 사실. 궁금하면은 아무튼 제가 말한 세개 중에 무조건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애정에 식어서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직 일반 친구가 너무 많고 내가 조심스럽고 내가 지금 게이가 아니었기를 바라는 거지. 본인은 남자가 좋지만 나는 왜 게이로 태어났을까? 약간 그런 본인의 성 지향성, 성 정체성에 대한 그런 아직 확립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두려워서 나는 지금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에 내적 갈등이 있는데, 상대방한테 자꾸 왜 연락이 안 돼,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질려버리는 거지. 그게 좀 무서운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이 부족하고,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처음에 투자를 했던 건 아닌가.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철벽을 칠 수도 있어. 나는 좀 무서우니까 철벽 치고, 난좀 순결을 지키고 싶어서 철벽 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좋아한다면, 상대방이 좋다면은, 그래도 좀 그런 성적으로도 끌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진짜 정말 악랄한 3번이었다면은, 줄 뜸만 뜻안 주는 거지. 돈버거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줄 뜸만 뜻안 주고, 만약에 얘가 금전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갑자기 내가 개방을 하는 거지. 아, 형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대가를 줄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나도 정말 진짜 돈을 위해 가지고 접근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철벽을 쳤었다면은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 아무튼 우리 나라라님께서 어쨌든 그래도 떠나간 사람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전에 누구였니? 아까 전에 우리 후한님이랑 우리 나라라님 둘이 만나면 너무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후하님 드네요. 있으셨어요? 아, 19살인데 있으셨어요? 똑같은 그 전혜인이랑 지금 똑같은 나이인데, 그 친구는 돈도 잘 벌고, 굉장히 순정파거든요. 아담하고 또 귀여운 애교 많은 바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둘다 서로 전혜인을 있고, 우리 나라라님과 우리 누구야? 우리 아까 전에 후한님, 우리 어린 동생 귀여운 친구랑 둘이 만나면 또 어떨까? 하는 좀 괜찮은 좋은데요. 생각을 해봐요. 좋다고 하시네요, 또?
의정부랑 강서구 그렇게 안 멀거든. 1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걸리고, 우리 나라라님은 또 이제 또 연구직이시니까 안정적인 또 직장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우리 후화님도 또 이제 갓 데뷔한 귀여운 친구니까 한번 둘이 잘 만나봐. 어떨까 하는, 또, 중매쟁이 김똘똘로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뭐, 다시 잘될 확률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잘 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마음의 정리를 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봬요. 네. 네.